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초반 육성템 꼈던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육성은 2%짜리 둘돌의 연금술사의 반치. 이것으로 10렙짜리 템 꼈고, 무기는 이제 마무리템 네크로를 이용하여 부여. 44의 데미지 올텟. 깔끔하다. 근데 혹시 다 들어가 있네. 그리고 벨트 6%짜리에다가 펜던트 올텟 1%. 모자는 공마 7에다가 롱6 이렇게 막 오는 겁니다. 작은 악궁에다가 마력에다가 금운 3번 발려가지고 이렇게 올랐고요. 피노키오도 동일합니다. 이작이작 해가지고 공마 7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눈장식 증폭 이용해서 만들었고, 하의는 똑같이 하려고 그랬지만은 잘 안 올랐습니다. 상의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려고 그랬지만 4-4 올랐고 5-1 올랐고요. 신발도 똑같이 하려고 그랬지만은 실패하였습니다. 3-2 목장갑은 마령 6짜리에 인트 3%짜리 쓰고 있고요. 월묘 견장 그리고 인트 2%짜리 주원작 되어 있고, 그리고 마력 12짜리 월무 꼬리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사각나무 방패 공마 5짜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으로는 실버 블라썸링 인트 3% 10성짜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라프의 망토 인트 9%짜리를 이용했고요. 장갑은 인트 5%에 인트 9%짜리 올테도 인트 9%, 모자는 올테 3%에 인트 9%짜리 이용했고, 함버로서는 인트 5%에 9의 마력으로를 이용했고, 그리고 보조무기는 마력 6%에 크리 3%, 벨트는 인트 9%로 이용했고요. 그리고 블랙메탈 숄더, 그리고 인트 9%에 인트 10짜리에 인트 6짜리. 아, 신발은 메모리 없더라고요. 펜던트는 착감 15에 올테 3짜리에 9%. 하포는 아웩 인트 12%. 메모리 없어가지고. 다시 팔 때 그래도 본전치기 하는 걸로 구매했고.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난이도는 어땠는가 템 한번 소개해드려야지. 그럼요, 그럼요. 1부터 20. 볼렘의 사원, 수리, 헤네시스. 20부터 40, 볼드비치. 40부터 50까지 운영. 50부터 60까지 카파드레이크. 60부터 70까지 하늘계단. 70부터 80까지 잠자는 사막. 80부터 85 갑자기 이렇게 관출. 그리고 85부터 100까지 하프. 아니야, 102까지인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이렉트로 102부터 122인가? 이쯤에서 타나토스. 그리고 122에서 130, 한 5까지? 해강이? 아니, 해강이가 실현의 동굴 1에서 하다가, 1에서 2에서 하다가, 좀비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가 버닝이 높았어요. 70% 막, 100% 이래가지고. 여기가 100%, 여기 100%. 버닝이 막 이랬어요. 그렇고, 140까지, 38까지. 좀비, 해강사. 70부터 80 이렇게 했고, 여기서 몸파 두번 했습니다.
아마 80번씩 두 번 오를 거예요. 맨 아래 거 하면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사냥을 했고, 난이도 제가 피곤해서 베리하드 원래는 하드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 원킬이 안 나고 다 투킬 사냥이다 보니까는 원킬이 안 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하드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또 할 거 있나? 어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으로 사냥터 난이도 템 세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